돌아다니는 글 중에서 예전에도 한번 읽었었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 있더라고. 어? 이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존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행복을 모른다 뭐 이런 느낌. 미래에 대한 행복밖에 느낄 수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이야기로 이게 딱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일요일 날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일요일 자체가 행복한 건데 쉬어서 당장의 그 행복함을 느끼질 못하고 금요일을 훨씬 더 행복해한다. 오늘은 일을 하지만 내일부터 일을 안 한다는 생각에. 야, 인간은 항상 그렇다 그러더라고. 읽어보니까 맞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그렇대.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대. 그러니까 돌아보면 아 그때가 좋았구나.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대. 지금 좋을 때는 당장은 모른다 그러더라고. 거기서 이렇게 딱써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 읽어보니까 진짜 맞는 말이야. 사랑할 때는 사랑을 모르고 젊었을 때는 젊음을 모른다. 젊은 사람이 젊음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안다는 것은 거짓이다. 딱돼 있는데 진짜 맞는 말이야. 막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르는 것처럼 나도 그럴 거예요 아마. 할아버지 때딱 생각하면 지금이 제일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가 얼마나 좋은 문제인지 모릅니다. 읽어볼까요?